최근에 문을 닫은 21대 국회에서도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법안이 발의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가 처리되지 않았죠.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는데 과연 이번 22대 국회는 다른 모습을 보일까요?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주운전을 했을 때 보다 엄하게 처벌하기 위해선 관련 법을 고쳐야 합니다. 이런 노력, 국회의원들이 안 한 건 아닙니다. 지난해 발의된 법안만 여러 개입니다.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 기간을 늘리거나 음주운전을 여러 번 했을 때 자동차 번호판을 특수한 걸로 바꾸기 위한 법안, 그리고 상습 음주운전자나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했을 때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 등입니다. 하지만 상당수는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신상 공개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음주 취사죄를 살인에 준하는 중대범죄로 다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살인운전이다. 음주운전을 하는 주된 원인, 여러 교통 전문가들은 처벌 규정이 약한 점을 꼽습니다. 대한민국은 음주운전에 관대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도 있습니다. 완전 명정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음주운전 재범률이 45% 이상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음주운전이 그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그 범죄에 그 해당이 되거든요. 완전 명정죄를 형법에 이렇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표치범죄라든가 음주운전 이런 것들은 마약을 복용하면 이제 처벌하는 수준 이상으로서 이렇게 처벌해야 된다. 21대 국회가 끝났습니다. 그동안 발의된 법안도 자동으로 폐기됐습니다. 이제 22대 국회가 문을 엽니다.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음주운전. 이 잠재적 살인을 막기 위해선 새로운 국회가 전문가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